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명 나왔습니다. 최근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곧 밑그림을 내놓을 계획인데 자치단체도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창희 기자입니다. 가을 햇볕이 내리쬐는 거리에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상점과 식당도 오랜만에 북적입니다. 아직 마스크는 못 벗었지만 걱정은 훨씬 덜합니다. 이제 아이들 같이 날씨도 좋아지고 하면은 조금 더 코로나가 많이 방역도 좋아지고 한 상황이어서 같이 나들이를 같이 많이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광주의 하루 평균 확진자가 7명에 그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서 곳곳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 위드 코로나 대비도 시작됐습니다. 광주시는 조만간 여러 분야에 걸친 일상 회복 추진단을 꾸릴 계획입니다.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위드 코로나와 관련한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남은 백신 접종률이 75%에 육박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만큼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관광업의 재도약을 위해 내년을 전남도 방문의 해로 삼겠다는 계획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시는 오늘부터 전국 최초로 위드 코로나 전환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K-POP 공연을 시작으로 11월에도 푸드 앤 아트 페스티벌,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등을 예정대로 개최할 것입니다. 방역 당국은 이달 말 할로윈데이 등을 앞두고 확진자 증가 우려가 여전하다며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기본적 방역 수칙은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내년 지방의 집값이 올해보다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국토연구원 전망 자료를 활용해 내년 지방의 집값이 올해보다 3.5% 상승하고 주택 거래량은 14% 줄어든다는 전제로 내년 세입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이와 함께 내년 수도권의 집값은 5.1% 상승하고 주택 거래량은 17%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빛원전 5호기가 1년 만에 발전을 재개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그제 저녁 한빛 5호기의 발전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빛 5호기는 출력 상승 시험 등 8가지 항목의 후속 검사와 증기 발생기 안전성 확인을 마친 뒤 정상 운영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빛 5호기는 지난해 10월 증기 발생기 이상으로 자동 정지된 뒤 원자로 헤드 관통관에 부실 용접이 발견돼 1년간 가동이 중단되었고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아파트 공사장 타워 크레인에서 소속 조합원이 아니면 일을 할수 없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양과 여수 등의 아파트 공사장 타워 크레인에서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공사장을 점거하고 협박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3명에게 징역 1년 2개월에서 6개월에 2년에서 4년의 집행유예를, 조합원 3명에게 400만 원에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생존권 등을 고려하면 단결권 행사가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이번 노조의 행위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크게 넘었다면서 피고인들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2022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남은 기간 동안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막판 정리를 하고 또 자신감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대구방송총국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3 교실 수학 시간,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수능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태도는 훨씬 더 진지해졌습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날 정도로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갔고 앞으로는 남은 30일을 지금 이 한 달이 지금 1년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이 한 달을 값지게 보내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마지막 한 달 동안 시험에 맞춰 신체 리듬을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기출 문제나 모의고사 등으로 실전 대비 연습을 하고 오전에는 국어와 수학을, 오후에는 영어와 탐구 과목을 공부하는 등 수능 시간표 적응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철저히 수능에 맞게 재정리하고 낯선 공간에서 주어진 시간에 문제를 푸는 상황에 대비하는 연습이 좋을 듯합니다. 특히 올해는 수능 이전 위드 코로나 전환에 맞물려 자칫 들뜬 분위기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평정심 유지가 연회보다 더 강조됩니다. 위드 코로나와 맞물려서 오히려 긴장감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평소대로 자신을 좀 잘 관리하고 차분하게 자기 패턴을 유지하면서 또 일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라는 수사 격언이 있습니다. 지문이나 머리카락, DNA까지 범죄 사실을 증명할 모든 실마리를 찾아내야 할 과학수사관들의 신조이기도 한데요. 영화 속에서 볼 법한 과학수사기법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방송총국 오정현 기자입니다. 이건 다 깨졌는데, 이거는 안 될,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괜찮은데요, 나름? 괜찮을 것 같습니다. CCTV에 찍힌 용의 차량.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번호판이 깨진 화면 조각을 모으고 윤곽을 다듬자 서서히 복원됩니다. 이번엔 자전거 절도범입니다. CCTV 영상 10시간치를 한 화면에 몰아넣자 땅을 쪼는 참새까지 움직이는 모든 걸 잡아냅니다. 여기서 자전거만 추리고 범인은 검은 옷을 입었다는 목격자 말대로 또 걸러내니 용의자가 드러납니다. 가상현실 장비입니다. 이걸 통해서 지난 봄에 있었던 사건 현장으로 지금 가보겠습니다. 이게 혈흔의 방향이고 컵이 놓인 위치도 나중에 실마리로. 그때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숨은 증거는 언제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엔 사진 몇 장으로 기록한 범죄 현장이 온전한 모습으로 영원히 남는 겁니다. 영화에 나오는 그런 영상들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엔 찍히는 지문이 범인 검거에 열쇠였다면 지금은 스쳐도 범인은 검거됩니다. 과학수사의 꽃 지문 감식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나무처럼 표면이 거칠어도 추출이 가능하고 흐릿한 조각 지문이라도 주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과학수사관들이 가슴에 품는 신조입니다. 범죄도 진화하고 있지만 저희 과학수사도 그를 압도할 만큼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는 반드시 잡힙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올해로 28번째를 맞는 광주 세계 김치축제가 천년의 김치, 광주와 세계를 잇다라는 주제로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온라인 중심으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5개 나라 11개 도시가 참여하는 김치 문화체험과 사전 예약으로 재료를 미리 받아서 집에서 김치를 담그는 행사 등이 진행됩니다. 또 명인들의 김치를 싼 값에 살 수 있는 온라인 시장이 열리며 비대면으로 김치를 담그는 방법을 알려주는 김치 명인 요리 교실도 개최됩니다. 외식업체 10곳 중 4곳은 수입 김치만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올해 4월 국내 외식업체 900여 곳을 대상으로 벌인 김치 이용 실태조사 결과 수입 김치 사용 비율은 40.5%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산과 수입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비율은 28%, 국내산 김치 사용 비율은 31%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수입 김치 사용 비율이 중식이 76%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김밥집 등 간이 음식점이 58%, 일식 29%, 한식 25% 순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배상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법원의 자산 매각 명령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최근 강제노역 피해자들이는 상표권과 특허권 매각 명령 신청을 인용한 대전지법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대전지법은 미쓰비시 중공업 측으로부터 압류한 5억여 원 상당의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광주 광천동 재개발구역의 용역사업에 참여하려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개발구역 추진위원회 전직 사무국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광천동 재개발구역의 사업 수주를 부탁받고 2015년에 범죄 예방 용역업체로부터 5천만 원을, 2017년엔 설계업체로부터 1,500만 원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7,300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박 씨가 대가를 받고 부정하게 일을 처리해 조합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조합원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운행 제한은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위반 차량은 3차례 경고를 거쳐 네 번째 위반부터는 하루 10만 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은 86개 지점에 설치된 102대의 CCTV 카메라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먼지가 많이 생기는 광주 지역 건설 공사장에 대해 특별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광주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 광주 지역 공사장 150여 곳을 대상으로 먼지를 막는 방진벽이나 토사 운반 차량의 덮개, 차량 세척 장치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하는 등의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쾌청한 가을 날씨 즐길 수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 20도에 가까이 올라서 당분간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아침 공기가 여전히 차갑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광주가 8도 안팎, 동부 내륙은 5도 안팎까지 떨어져 다소 추운데요. 오늘과 내일 일부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얼 수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고 모레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좁혀진 곳들 있으니까요. 출근길 운전하실 때 차간 거리 넉넉하게 두고 감속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나면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청명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의 생활지수입니다. 아침에는 춥고 낮 동안에는 포근하다 보니 감기 걸리기가 쉽습니다. 기온에 맞는 옷차림 하셔야겠고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기 때문에 세차와 운동하기에도 좋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장성과 나주 5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고요.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0도, 순천과 광양 22도로 포근하겠습니다. 해남의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 19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한낮 기온 목포 19도, 영암 20도, 강진과 장흥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m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하늘이 계속되겠고요. 기온도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을 날씨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